조성철 닥터만의 또 다른 단호박 활용법은 없을지 주방을 살피던 중 뭔가를 포착한 제작진. 선생님 근데 네. 식판 애기들 거예요? 식판 사용하시나 봐요, 그죠? 아니요, 제 거예요. 오, 식판에다가 매번 밥 드시는 거예요? 매번은 아니고요.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식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오. 실제 온라인상에서도 식판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조성철 닥터는 식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? 혈관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채소 위주의 식단이 아닌 적정량을 얼마나 균형 있게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. 이렇게 식판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한 식단법을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.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닥터의 공식, 식판을 활용하라.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담겨 있다는 조성철 닥터의 식판.